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또 귀신에게 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가문 보고마, 지역 보고마, 이삼칠 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추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노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민족의 대명절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연휴를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또 예배하고 포럼을 나눈, 가, 나눈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혼자 기도하거나 또 가문의 제사 앞에서 조용히 속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영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십육장 삼십일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역을 굳게 붙잡고 이제.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고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았듯이, 이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 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마음을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어? 기억났어? 이런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는 이런 물심판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 되면서 마귀 종노로 타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된 이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어떤 사단의 이괴계와또 지옥의 흑암 저주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참 자유와 만족과 행복과 참된 안전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만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사의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외롭습니까? 나는 혼자 갔습니까? 또 불신자들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이제 내가 비록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력이 마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충만해지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내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삼칠 피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전무만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는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또 후대, 부역자 살리는 3시대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 흑암에 빠진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방주에 탈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씩을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배 때 드릴 재물도 준비해서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나중에 내렸을 때에도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미리 다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 한 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본문 6절에서 14절에 보면 지면에 물이 줄고, 물이 거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이제 보냈을 때, 비둘기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 이유는, 물이 아직 차있기 때문에 앉을 곳도 없고, 또 앉는다 하더라도 다 물에 젖어서 썩은 것들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땅이 마르고 이제 먹을 것이 뭔가 생겨났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물이 이제 마른 걸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머문 곳이 바로 아라라산인데, 어, 지금의 터키 동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산맥인데,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티그리스 유퍼라테스 강을 이뤄서 그 유역이 굉장히 농사짓기에 비옥하고 적합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각 지역으로 사람과 가축들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예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단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아처럼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것이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내가 인본 쓰고 계산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약하는 지역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데 이제 이분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몸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이 예배의 자리 또 은혜 받는 자리에만 나오면 그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를 빠지지 않으셔요 정말 이 연말부터 해서 그 얼마나 한파가 몰아닥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추울 때도 그렇게 지교당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뭐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수예배 금요기도에 다 나와서 네, 차도 없습니다 이분은 혼자 버스 타고 걸어서 이렇게 지게 당에 와서 이런 공예배와 또 모든 훈련들을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누리시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장과 인생 성공의 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결정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이 없다면 이제 노아처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처럼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제 귀 기울이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라는 최고의 영적 무기를 통해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응답 25를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 방어하는 현장 살리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피조물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 없던 내가 이제 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부활하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이 내전 인생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사단에게 내가 붙잡히지 말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전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고 또나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방법으로 가문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트만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받는 것이 스타트만의 시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살리는 4천망대 운동, 세계 살리는 2377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는 우리 개인과 모든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기,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므로, 이제 나를 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이십사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이제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예배 축복을 누리며 또 가정에서도 나 혼자 살아도 예배 단을 쌓으며 이제 가문 보고마 또 지역 보고마 237 보고마의 주역으로 스타트만 운동 사천 망대 운동 237 치운동의 주역들로 다 쓰임 받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